한국 해운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양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해운의 진면목을 공부하다. 안녕하세요. 해진공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서진입니다. 자, 모래알에 숨겨진 바닷속의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아주 가득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겸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운의 진면목을 공부하다. 해진공 이승철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알기 쉽게 또 멋진 강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교수님과 함께할 또 세 분의 패널 분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대학생 기자단 해진이 1기로 활동했던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박소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회사대학에 재학 중인 이도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멋있다. 오늘 특별히 제복을 입고 오셨는데 원래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니시나요? 학교에? 원래 해양대학교 네. 회사대학 학생들은 네. 전부 제복을 입고 다닙니다. 전부 다 제복을? 네. 늘? 네. 아, 제복이 몇 벌이나 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네. 계절별로 있어서 6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쩐지 제복을 입어서 그런지 각이 이렇게 탁 잡혀있어가지고 긴장 좀 푸시고요. 오늘 멋진 활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네. 먼저 여러분들께 해운 관련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퀴즈를 시작부터 선물도 주시나요? 선물이요? 선물 있나요? 준비하셨나요? 멋진 박수? 아,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욕심이 자. 나는데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저는 좀 감이 안 와요. 99.8%.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순도 99.8%의 뭐 소중의 표현이라서요. 저는 뒤에 숫자는 네. 되게 많이 접해서 아는데. 아, 정말요? 네. 우리나라의 해상 운송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어떤 건지는 얼음풋이 알 것 같습니다. 아, 알 것 같다. 네. 저는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답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래요. 정답은 뒤에 보시면 네. 답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알기 위해서 해운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해운이라고 하는 거는 선박을 이용해서 바다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해운은 단순히 선박을 확보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 서비스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질문을 그렇죠? 드리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네. 운송 서비스 외에 어떤 걸 좀 포함을 하고 있다? 화물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니까 뭔가 사고 파는 그런 게 아닐까요? 사고 파는? 네. 오, 운송 서비스 자체를? 좋은 포인트입니다. 오, 네. 사고 파는 거 좋은 포인트고요. 그래서 운송 능력을 사고 파는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화물을 수송하는 운송 서비스와 선박 자체에 대한 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하시나요? 깜짝이야. 하고 있습니다. 주린이긴 한데 네. 차곡차곡 사서 모으는 중이에요. 팔아보셨어요? 예? 팔아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트레이딩을 안 하신 거죠? 안 했습니다. 네, 사기만 하신 거니까. 네,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주린인데 반가워요. 모으고 있어요. 네, 반갑다 친구야. 네. 주식과 관련이 있나요?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운송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운송 능력을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을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해운이라고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해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단은 배가 있어야지 이걸 뭐 이렇게 나르잖아요. 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첫 해부터 굉장한 충격을 발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대본에 절대로 안 적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제 생각입니다. 네. 화물을 많이, 멀리, 싸게 이동시키는 게 해운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대량 수송, 멀리는 원거리 수송, 싸게는 저렴한 수송비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경쟁력이 있는 선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후방 산업인 조선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또 하나는 유사시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서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이런 운송에 사용되는 배가 전부 다 같을까요? 즉 철광석, 석탄, 석유, 뭐 LNG, 곡물 이런 걸 전부 다 같은 선박으로, 같은 종류의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을까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두기님. 좀 화물별로 특성화되어야 좀 효율적으로 배로 운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해운에서 사용되는 화물선은 굉장히 많이 분화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철광석이나 석탄이나 이런 건화물을 수송하는 건화물선, 뭐 원유, 석유, LNG 이런 액체화물을 수송하는 탱크화물. 그리고 주로 이제 완성품을 수송하는 컨테이너선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물동량은 120억 톤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화물은 고화물로 철광석, 석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거의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석유나 LNG 이런 액체화물. 네. 이게 31%. 그리고 완성품을 수송하는 컨테이너선이 한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쪽이 북한이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수송이 사실상 가장 활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11%인 13억 톤을 운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4.1%의 증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출입 화물을 수송을 할 때 더 많이 수송할 수 있는 그러한 거는 비행기일까요? 선박일까요? 당연히 당연히 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배일 것 같아요. 빠르기는 뭐 네, 비행기가 네, 더 빠르겠지만 네. 양으로 송도하면 배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수송 기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배가 훨씬 더 많은 양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화물 운송의 거의 100% 수준이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퀴즈의 정답입니다. 아, 그 수치가 여기서 나왔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입고 계시는 옷, 사용하고 계시는 가전제품,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선박으로 수송한 원유나 철광석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원료를 사용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선박을 이용해서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해운업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렴한 운송비. 그럼 운송비를 낮춰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운송비를 낮추기 위해서 큰 배가 유리할까요? 작은 배가 유리할까요? 일단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네, 큰 배. 무조건 큰 배. 무조건 큰 배. 네, 그렇죠. 맞습니다. 큰 배가 유리하죠. 그래서 선사들이 저마다 더 큰 배를 건조해서 수송비를 낮추기에 앞장서기 시작을 합니다. 경쟁에 불이 붙는 거죠. 그렇습니다. 60년대 말 예. 스웨즈 운하가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너도 나도 큰 배를 건조해서 더 많은 화물을 수송을 하면서 운송 비용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얼만큼 크게 만드는지 어머. 자, 현재 HMM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보겠습니다. 네. 와, 에펠탑보다 크죠? 넓이는
축구장 4개의 넓이입니다. 야. 전체 넓이가. 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라면을 한번 실어볼게요. 몇 봉지를 실을 수 있을까요? 그 셀 수 있나요? 계산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그게 5억 5천만 개의 라면을 실을 수 있고요. 에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11끼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도규 학생이 실습을 했던 초대형 원유선. 그건 축구장 3개 넓인데 우리나라 원유 소비량 하루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큰 배로 실습했을 때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정말로 그렇게 큰가요? 네. 처음에 올라갔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막 넓은가요? 진짜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오시죠? 저 질문이 있는데 저 배보다 더 큰 배는 혹시 있나요? 이 배보다 더 큰 배는 현재는 없습니다. 와, 이렇게 큰 사이즈의 배를 우리나라가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HMM이 1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화를 통해서 운송 비용을 낮추는 과정에서 수송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운 예도 있죠. 전 세계 철광석의 70%는 중국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철광석 수입업체가 이때 개발한 40만 톤 초대형 철광석 전용선을 중국 정부가 중국 선사가 거의 독점하도록 만든 건데요. 당시 브라질의 발레사는 호주의 철광석 업체와 중국 수출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은 중국과 거리가 멀어서 수송 비용이 3배가 드는 굉장히 비쌌고요. 그래서 발레사가 개발을 한 거는 기존 철광석 조종선의 2.3배에 해당되는 발레막스 40만 톤 초대형 철광석 전용선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국화국군이라고 아시나요? 국화국군. 네. 그 나라의 화물. 나라가 웃긴데? 이 한자는 중국어 같죠? 간체 같습니다. 국화국군. 자기 나라 화물은 자기 나라 선박으로 수송한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되게 필수적이다, 그죠? 네. 당시에 발레막스가 운항을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이렇게 큰 배가 기항할 수 있는 항구는 중국에 없다 하면서 입항을 거부합니다. 결국 발레사는 운항 비용을 낮추려는 시도가 효과가 없도록 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5년 후에 발레사는 손발을 들었고요. 대부분의 선박 운영권을 중국 선사에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 기항할 수 있었고요. 자국 화물의 수송권을 자국 선사가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국화국군 같은 제도가 없었나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국적선 불취항 증명 제도, 웨이버 제도라는 걸 운영했었습니다. 그거랑 좀 비슷한 제도네요. 그렇죠. 국화국군. 비슷한 거죠. 예. 우리나라 화물을 먼저 우리나라 선박으로 수송해야 되고 그 선박이 없었을 때 외국 선박을 용선해서 수송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1996년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 1999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해운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바다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선박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해운업의 중요한 요소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포함해서 해운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은 전 세계 물동량의 몇 프로? 11%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현재 한국 해운에는 선박이 몇 척이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자, 또 퀴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500척은 넘을 것 같습니다. 500척은 넘을 것이다. 네. 저도 한 4,500척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PPT를 봐버려서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7위의 선복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복량 중에서 수출입 화물을 담당하는 외항 화물선은 1,500척 정도가
운항하고 있습니다. 와, 천척이 넘네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아주 당당하게 한국이 7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럭키 세븐이니까는. 럭키 세븐. 좋은 거죠. 그러네요. 우리나라 진짜 해운 산업의 강국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 11% 물동량 그리고 선봉량이 7위.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해운업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운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배, 선박. 그렇죠. 네. 선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박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벌써 첫 시간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더 할까요?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재밌고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네. 이 해운 산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쫙 이렇게 훑어주셨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해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아는 지식이 좀 얕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해운이라고 했을 때 그냥 화물을 운송해주는 거가 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해운이 개념은 되게 좁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이 프로그램 이름이 해운의 진면목을 공부하다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정말로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깊게 해운에 대해서 제 진면목을 한번 공부해보고 가는 차이가 된 것 같습니다. 첫 시간 이렇게 함께 했는데 벌써부터 이제 다음 회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운의 진면목을 공부하다 해진공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니까요. 다음 시간도 저희와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